이렇게까지 집 안을 구석구석 설명하는 플래너는 없었다. 반갑습니다. 하마TV 탑티어 이한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집은요, 화성 봉담읍에 위치한 2억대의 저렴한 복층 빌라입니다. 네, 우리 집 도보 15분 거리에는 대형 근린공원도 있고요, 생태공원도 있고요, 그리고 호수공원까지 있습니다. 도보 15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편하게 산책하고 운동하고 이렇게 바람 쐬러 나오실 수가 있는 거죠. 대단지 아파트 도심 속에 이렇게 멋진 공원이 있다는 것은 정말 큰 혜택입니다. 총 3개동 39세대로 이루어진 빌라고요, 도보 10분 이내에 초중고등학교가 인접해 있고 관공서, 하나로마트, CGV 등 편리한 생활권을 자랑합니다. 주차장은 1열 주차로 넉넉하게 100% 이상 가능하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복층 빌라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축구할 때 나마 TV, 축구할 때 나마 TV, 축구할 때 나마 TV, 하마 TV. 집에 대한 모든 정보 하마 TV. 우리 집을 찾아줘요 하마 TV. 왕테라스 복층 빌라 하마 TV. 신축 빌라 전원주택. 자, 오늘의 현장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리시면 한층에 세 세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전실 보여드릴게요. 포쉐린 타일로 시공해놨고 벽면은 유광 타일입니다. 아, 지금 센서가 들어오지 않아서 살짝 어두운 점은 양해 부탁드려요. 신발장은 긴장으로 총 세 칸 넉넉하게 들어있습니다. 와, 투룸이라 해서 전실도 작을 줄 알았는데 크네. 야, 주방 거실이, 이건 3룸인데. 아, 방만 좀 넓게 두 개를 빼놨나 보네. 여기가 메인 욕실이고, 메인 욕실부터 봐야지. 자, 메인 욕실입니다. 베이지톤 화사한 색깔 타일로 시공해놨고 나무 무늬로 시공해놨습니다. 바닥이 수전, 샤워기 수전, 그리고 거울 수납장. 메인 욕실인데, 자, 환기창도 잘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뭐 세면대 변기통 당연히 있고요. 공간, 와, 투룸 치고는 메인 욕실도 굉장히 널널합니다. 투룸 욕실 좋은데? 여기가 또 입원방이고. 아, 빨리 봐야 되겠다. 오늘도 저 이한 팀장은 구석구석 봐주지 않고 파헤쳐 보겠습니다. 근데 이 집은 제가 본 복층 중에 최고였어요. 가로 사이즈 2.5m, 세로 사이즈 3.1m, 침대, 책상, 옷장 다 들어가는 넉넉한 사이즈로 자녀방으로도 너무 좋겠죠? 와, 입원방이 3m 10이 나오네. 와, 투룸 진짜 잘 나왔다. 아니, 투룸이 복층이 2억대라고? 내가 잘못 들어온 건가? 아, 복층이 아닌가? 어? 아닌데, 복층인데. 와, 여기가 2억대라고? D자 형태의 주방입니다. 아일랜드 식탁은 4인까지도 식사가 가능하고요. 위에 식탁 등도 너무 이쁘네요. 상부장, 하부장, 주방 수납 공간도 넉넉하며 냉장고 자리는 한 자리 확보되어 있네요. 야, 아직 복층 안 봤는데도 여기가 2억대라는 게 왜 완판이 된지 알겠다. 와, 뷰도 하나도 안 막혔네 여기는. 오, 시스템 에어컨도 있네. 야, 이런 데 잘 옵션 안 넣어놓는데. 가로폭 사이즈가 3m 20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밋밋한 인테리어 아닙니다. 템바보드 들어가 있고 실크 벽지에다가 반대편으로는 마블 타일로 시공을 해놨습니다. 아, 투룸 복층 2억대 거실, 어우, 너무 좋죠. 그리고 꽉 막혀있는 뷰가 아닙니다. 자, 보세요. 앞으로 뻥 뚫려있는, 야, 저기 대단지 아파트들 보이죠? 우리 집은 대단지 아파트들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앞에 나가면 바로 하나로마트예요. 저쪽으로 이제 다 번화가, 생활 인프라 다 쓰실 수 있습니다. 야, 여기는 내가 사고 싶다. 내가 너무 좋은데? 여기가 복층 계단이고 여기가 안방이지. 와, 자, 여기가 안방입니다. 와, 투룸의 안방이 이쪽 사이즈가 3m 10, 가로 사이즈가 3m 20입니다 와, 그리고 양창입니다. 요쪽으로는 살짝 뭐 뚫려있진 않은데 요렇게 완전히 막히지도 않은 창이고요. 옆에 있는 창 같은 경우는 거실과 똑같은 뷰입니다. 와, 뻥 뚫려있는. 그러니까 오늘
쓰리베이입니다. 쓰리베이. 쓰리베이고 북서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 앞에 막힘이 없으니까 채광 환기는 절대 걱정이 없겠죠. 벽면은 다 실크 벽지고 바닥은 다 강마루입니다. 투룸인데 화장실이 두 개입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작지 않아요. 자, 바닥 미끄럼방지 타일에 벽면은 화이트톤 폴리싱 타일입니다. 자, 여기도 환기창이 있습니다. 오늘 환기창 맛집입니다. 자, 환풍기도 당연히 있고요. 거울, 수납장, 세면대, 변기통, 모든 지금 보셨던 사이즈가 3룸 버금가는 사이즈예요. 자, 그리고 안방을 나가면 이쪽이 이제 제가 보여드렸던 주방이고 2번 방이고 여기 거실인데 안방 바로 맞은편에 복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2룸이 왜 크냐, 여기 공간을 계단 올라가는 공간을 어떻게 따로 빼놓은 겁니다. 아무 우리 집에 지장이 가지 않게. 어우, 계단도 굉장히 완만해요. 그리고 다용도실은 이쪽입니다. 진짜 2룸 복층 구조 끝판왕이에요. 구조를 너무 잘 빼놨어요. 자, 보일러 그리고 수전 나와 있으니까 이쪽에다가 세탁기 건조기 올리시고 여기다가 뭐 그냥 잔짐들 놓으실 필요 없어요. 잔짐들은 여기다 놓으시면 됩니다. 이야, 자, 복층 빨리 올라가 보겠습니다. 야, 여기 올라오는 계단은 진짜 완만하네. 아니, 천장도 높고 전혀 안 숙이고 올라오네. 와, 아니 이거 진짜 2억대 맞나? 아, 이거 맞나 진짜? 야, 층고가 아래층에 구조 다 좋았고, 아니 복층에 어떻게 이런 층고가 나오지? 아, 당연히 엄청 낮을 줄 알았는데. 그리고 올라오면 지금 보세요. 이게 지금 투룸 2억대 복층 공간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제가 처음에 호실을 잘못 들어온 줄 알았어요. 야, 여기 지금 세로 사이즈가 6m입니다. 그리고 이쪽, 요쪽 사이즈는 6m 50. 야, 이거 제가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자, 보십시오. 창 지금 3개 나와 있습니다. 창 3개인데, 테라스 나가는 공간까지 하면 창 4개입니다. 야, 복층 깝깝하지 않아요. 테라스도, 이 완전 넓은 건 아니더라도, 너무 잘 나왔는데? 야, 그리고 앞쪽으로 전혀 막힘이 없다 진짜. 와, 여기다가 어닝 쳐서 놀면 너무 좋겠다. 자, 제가 앵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이즈 좋아요, 테라스. 야, 이 정도면 딱 적합한 거 아닙니까? 바베큐장을 하든 우리 아이들 풀장을 하든. 오우, 그리고 꺾인 데가 없어서 완벽합니다. 야, 진짜 이게 2억 8천대라니. 2억 후반대라 해서 2억 9,900 아니에요. 2억 8천대입니다. 와, 진짜 부족한 거 있으면 오늘 찾아보세요. 그리고 테라스 앞에 뭐 막혀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대단지 아파트랑 저기 생활 인프라밖에 안 보여요. 자, 이렇게 완벽한 투룸 복층 빌라 다 보셨습니다. 분양가는 2억 후반대로 너무 착하게 잘 나왔고요. 구조면 구조, 크기면 크기, 투룸 복층이라 보기엔 너무 잘 나왔어요. 생활 인프라도 학교, 편의시설 모든 것이 잘 갖춰 있고 큰 공원도 도보 거리에 인접해 있어 살기에 너무 좋은 집입니다. 지금 딱 한 세대 남아있는 마지막 복층 현장 2억대로 가져가세요.